전도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광주를 방문한 가운데 5.18 기념문화센터에서 유족과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. 전도환 씨 손자 전우원 씨는 31일 오전 5.18 기념문화센터를 방문한 가운데 5.18 유족 피해자들과 만남을 가졌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선 광주로 오기까지의 계기와 할아버지 전두환은 5.18 앞에 큰 죄인이라면서 공식적인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. 저의 할아버지 전두환 씨는 5.18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지은 죄인이고 학살자임을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인정하고 정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. 전 씨는 만남의 자리를 마치고 국립 5.18 민주묘지를 찾아 헌화와 묘역을 참배했습니다. 한편 전두환 일가 구성원이 5.18 묘역을 참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